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일즈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세일즈라는 건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복합적인 질문인데 네. 결국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살다 보면 네. 그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한테 가서 이제 경쟁자보다 먼저 그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 진짜 이 정말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지고 네.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우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할 것이냐 이렇게 제로성 게임으로 보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누가 생존하고 누가 도태될 것이냐 그거를 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 세일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일즈라면 결국 내 상품, 내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어디에 팔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작가님만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했던 노하우,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네. 두 가지의 키워드만 꼽으면은 네. 제 생각에 정직, 진실성이 네.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네. 그에 상응하는 어떤 간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정말 세일즈는 이 요새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고 보자. 먹고 보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네. 어느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아, 식의 세일즈 있잖아요. 일단 한번 팔아보자. 네, 일단 네. 팔고 네. 그 뭐 컴플레인이 걸리든 어떤 그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오든 일단 사라. 일단 사고 그 다음에 그 후폭풍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게 많아지는데 진정한 세일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말 바람직한 세일즈는 어떤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닌 이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이 사람도 성공하게 만들고 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게 진짜 세일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물론 네. 뭐 제 책 이야기를 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를 통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주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쵸. 이 영상이 잘 돼갖고 네. 제가 더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잘 되게 하고 이게 서로에게 좋은 세일즈고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겠죠. 그럼 또 제가 뭐 다음 책을 냈을 때 또 와서 네. 또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서로 그 윈윈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윈윈하는 관계. 아 그렇죠. 그걸 만드는 게 제일 훌륭한 세일즈죠. 저는 그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 책을 뭐 많이 읽기도 했고 인터뷰 해봤지만 네.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다른데라고 느꼈던 부분이 아 네. 값비싼 정장을 피해야 된다. 보통은 이제 뭐 되게 삐까번쩍하게 입고 좋은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해라. 네. 그쵸. 그 기본적인 철학이 그거잖아요. 네. 네. 이미 난 성공한 사람이다. 네. 이미 난 모든 걸 이룬 사람 것처럼 마인드를 가져라. 네. 그 철학은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고객한테 다가갈 때는 네.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물론 네.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경우에는 내가 너무 이렇게 압도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네. 대신에 이거는 막 연예인 이런 케이스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그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지만 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어필할 때는 이제 그 좀 겸손한 어프로치가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공감하게 된 게 네.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직접 이제 그 어디지? 대우에 있다가 나와서 맞아요. 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약을 개발해서 미국 유럽에서 직접 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금강재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네. 이게 국산 막 그게 떨어질 때까지 신으면서 네. 막 이 그런 고객이 물어봤대요.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낡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국산 이 얼마지? 이 5만 원짜리 신발 이거밖에 안 신었고 그 외에는 나는 오로지 회사에 포커스하는 사람이라고 고객한테 어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위치에 대한 사람이 사실 뭐 신발이 정말 5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는데 그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딱 그 사람의 그 철학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저는 고객한테 다가갈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 네. 이런
값비싼 패션보다는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프로치도 있어요. 네. 살짝 그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요? 아 진짜 네. 이거는 개인적인 네. 경험에서 느끼는 건데 네. 좀 약간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네. 사람이 동정심 유발. 아 그렇죠. 왜냐면 네. 막 아 저 진짜 요새 힘들어요 하면은 네. 그 힘든 게 뭔지를 말해줘야 될 거예요. 내가 힘든 게 뭐 예를 들어 외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고객이 물어봐요. 네. 주말에 뭐 했어? 지나가듯이 외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외식을 했어. 근데 여기서 뭐 외식을 저기 뭐 호텔 가서 했어. 뭐 20만 원짜리 그런 얘기하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해요? 잘 배부르게 잘 사네. 어, 얘 잘 사네. 어, 얘 잘 사는 놈이네. 네. 어, 여기 뭐 여기 어, 호텔 그 이름 뭐죠? 여기 보토에 있는 거? 뭐 그런 뭐 네. 쉐라톤 이런 데 가서 네. 먹었다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외식을 했는데 저, 아 원장님 제가 저번에 여기 앞에 9,900원짜리 뷔페를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런 스토리. 이거 얼마나 짜네. 네, 아 이거 도와줘야겠다. 네. 네. 그리고 또 막 부모님 스토리도 막 부모님 네. 저희 부모님 겁나 잘 살아요.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뭐한 달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 저희 부모님은 그 버스 기사신데요. 뭐 이런 농사 짓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약간 측은하게 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어쨌든 뭔가 짠한 스토리를 들으면 아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네. 들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스토리를 물론 이제 없는 얘기를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어떤 뭐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스토리를 전할 줄 아는 것도 세일즈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아,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없는 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약간 없는 척? 아. 어려운 척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짓말을 하면 사실 좀 위험하죠. 없는 척 그러니까 척이라는 건 이제 지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하면 위험하고 아, 나중에 들킬 수 있으니까 네, 네. 들키면 그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거고 네. 아마 실제로 이제 좀 쓰면 좋고. 네. 네.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없는데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데 있는 걸 티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고 세일즈를 한다면 네. 없으면 그냥 엄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은 네. 그냥 약간 뭐 축소시키는 건 뭐 괜찮죠. 네.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뭐 호텔 갔다 이런 얘기 뭐, 저기 뭐 하와이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네. 아, 그, 아무래도, 뭐, 제약 영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뭐, 환자들이 사실 돈을 내고 먹는 거지, 의사들은 돈 내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약을. 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죠. 예, 네, 아이러니긴 한데, 혹시 뭐, 기기든 뭐, 의약품이든 뭐 하면서, 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은 없었죠, 지금까지? 아, 네. 비싸다는 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비싸다는 게 있었죠. 저는, 네. 제가 담당했던 제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고지혈증 약 아시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네. 약 네.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먹어갖고 내리는 약인데 네. 그 약 중에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새로 나와갖고 시중에 나온 약 중에 제일 비쌌어요. 어, 네. 네. 또 이제 외국계들의 특징인데 가장 아, 나쁜 말 해도 되나? 네. 네. 이 상관없죠. 난 나왔으니까. 그쵸, 네. 네. 이 일단 가격을 최대한 비싸게 때려요. 아 초기가 왜냐하면 이제 제일 좋은 약이니까 네. 사실 임상도 많이 했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전을 뽑아야 돼. 네, 그러니까 비싸게 가격을 먹여요.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보통 6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네. 고지혈증 약이 한 알에 네. 제가 한테 1,100원이었어요. 와, 두 배네요. 거의 두 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골 때리는 상황에서 네. 그럼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죠. 네. 신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가격이 1,100원입니다. 이러면 네. 이제,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비싸? 너 제정신이야? 이런 반응을 실제로 들었었는데, 네. 네. 결국, 비싸다는 말은 어떤 제품을 팔든 비싸다라기보다는 비싸다.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된다. 라는 말은 어떤 제품을 팔든 이제 세일즈맨이 들을 수밖에 없는 허들인데, 결국 중요한 건 비싸다라고 고객이 말했을 때, 아 비싸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비싼 게 아니에요 고객님. 이렇게 하는 건 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비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비싼 게 맞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죠. 네. 아 비싼 게 맞죠. 그리고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것도 비싼 게 맞아요. 왜냐면 600원
이 1,100원은 두 배면서 환자 부담금도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 이 약은 왜 이렇게 비싸죠? 라고 의사한테 컴플레인까지 이렇게 대, 예. 이제 질문을 할 게 분명한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싸다는 걸 인정을 하고 대신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우쳐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네, 이 약이 비싼 이유는 네. 이 약이 가진 임상의 숫자와 비례합니다. 임상 그만큼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네. 효과를 입증했기에 비싼 겁니다. 이 얘기를 환자분한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 해볼 수는 있겠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논리는 있잖아요. 네, 근거는 될 수 있고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이제 비싸다는 허들, 즉 비싸니까 안 된다. 네? 비싼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세일즈맨의 역량이죠. 그 작가님께서 아까 이제 그 인센티브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최대치 120%까지 받아보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영업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모든 회사원의 딜레마죠. 모든 직장인의 딜레마고 이 어떤 조직이든 사실 20대 80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아시죠? 네. 네. 그리고 그 20대 80의 법칙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뭐 세일즈 층 이제 필드에서는 네.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결국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일즈를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것과 네. 그 생각 없이 그냥 회사에서 시키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일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정말 내가 야, 내가 이 고객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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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면 세일즈가 오르겠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네. 그냥 회사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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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까 가서 해야지 이거지. 회사에서 이런 걸 시켜요. 자, 이 자료가 있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회사한테 전달해. 전달만 할 수 있지? 거예요? 그냥 전달하고 그냥 오는 거야. 나 그리고 난 이제 할 일 했다 하고 집에 가서 자는 거야. 네. 이러면 세일즈 안 올라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한 80% 영업상이 그래요. 세일즈 욕심이 없는 거야. 근데 물론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 그분들도 뭐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 그 부분 일부분은 저 같은 케이스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그냥 자리나 보존하자 네.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영업을 보통 회사원들은 사실 막 정말 막 깽판을 치지 않는 한 내 잡 시큐리티가 위협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회사에 시키는 것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정말 세일즈를 내가 올리고 싶어서 현상 유지가 아니고 정말 올려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하고 안 하고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회사에서 이거 전달해주고 와 하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좀? 아, 네. 중요하죠. 네. 전달해주는 건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네. 근데 전달해줄 때도 네. 이게 똑같은 논문, 뭐 예를 들어 논문, 예를 들어 임상에 나와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 완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그러니까 네. 이 분야를 말해요. 이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서 말로만 하는 사람 있어요.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말로만 해. 네.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뭔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아이패드 주거든요. 다 아이패드로 가서 이렇게 보여주던가. 네. 그럼 이제 의사는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이거를 그 사람이 그 가이드라인과 보험급여 이런 거는 의사가 맨날 봐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안 받으면 그 삭감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돈을 뺏어가요. 그 규정을 맞추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민감한 게 삭감이라는 주제인데 보험 삭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책상 밑에 껴놓을 수 있게 조그맣게 인쇄를 해서 그 코팅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이드라인이랑 보험법이 바뀌었는데 이거 밑에 넣어놓고 보면서 진료하시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르긴 다르네요. 네. 이렇게 가야지 그냥 바뀌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오는 건 그러면서 집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세일즈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올리려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담긴 네. 정말 얘가 나를 위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제일 결정적이죠. 그 작가님의 책에서 저는 이거 정말 새로 알았어요. 뵙고 싶어서 왔다라는 말이 최고다 세일즈맨에게.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뵙고 싶어서 왔다는 말이 제가 들어봤냐고요? 네. 아 중요한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냐는 거? 네, 네.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네. 네. 아니, 저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죠. 네, 뵙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 자, 이 세일즈 콜이라는 건 특히 네. 우리가 찾아가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 뭐, 자동차는 아니겠고, 제약, 뭐, 어쨌든 한정적인 분야일 것 같은데, 고객을 찾아가는 세일즈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네. 딱 방문하면 이미 아, 뭔가 원하는 것이 있겠거니라 싶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너가 네, 바빠 죽겠는데 진료 끝났어. 네. 그래서 야, 막 줄 서서 만나요. 네. 10명씩 네. 하루에. 자, 그럼 1번 끝, 2번 끝, 3번 다 각자 와서 뭔가 원하는 걸 하시게. 네.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할 이슈가 용건이 네,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아까 말했던 네. 이거 회사에서 전해주셔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다 딱 봐도 아 뭔가 음흉해. 네. 근데 이제 와서 아 그냥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당황한 거예요. 그냥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환자 많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케이스에서 네. 뵙고서 왔는데 이 새끼 뵙고 싶어 왔는데 빈손으로 와?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커피라도 한잔 사가던가 네. 아니면 뭐 이제 제일 편한 건 빵 같은 거 빵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힐링이 될 만한 뭐 빵 먹을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이뻐갖고 원장님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 사람을 힐링시켜줘. 이 사람의 정말 편한 이 사람 의 감정을 내가 더 기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되게 순수한 방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뵙고 싶어서 왔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존재감이잖아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그냥 친구가 전화했을 때도 뭐 뭔가 용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네, 그냥 네. 야 그냥 뭐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용건이 있는 경우는 좀 사실 달갑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 정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막 전화했는데 뭐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그럴 것 같은데 야 뭐 유튜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뭔가 네. 딱 봐도 원하는 게 있어요. 네, 원하는 네.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막 근데 그것도 1년 만에 전화한 놈이야. 네. 안 반갑잖아요. 그치 안 반갑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아 그냥 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왔다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제 세일즈맨 제약회사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줄 서서 만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딱 줄 서갖고 네. 큰 병원에 기억나는 한 병원인데 큰 병원에 이렇게 딱 또르르 앉아 있어요. 5시 네. 반 되면. 네. 그럼 이제 온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써요. 아 물론 이제 그 뭐 칠판에다 쓰는 거 아니고 네. 이제 앞에 간호사한테 말하면 네. 온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은 근데 그게 일과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 왔어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왔어 그래 뭐 별일 없고 뭐 있어 보여줄 거 있어 뭐 갖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아, 네. 아 그럼 이 뵙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의사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 좀 다를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때요? 이 말을 받아들이는 뭐 반응이? 아. 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여자 네. 선생님한테는 네. 제가 하기엔 좀 조심스럽죠. 네. 그렇게 오해 여지가. 네. 아니, 근데 여자 선생님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 이성적이었기 때문인 건 절대 없었고 근데 여성 선생님이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여성이라고 해도 연배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어, 주로 이제 10살 이상의 그쵸. 저보다 나이 많아서 네. 50대, 60대, 뭐 60대는 없어요 50대, 40대 이런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누나처럼 생겨주려고 하는 게 있죠 왜냐면 제가 뭐 어리고 그때는 어렸고 지금보다 네, 그리고 싱글이었고 하니까 막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뭐 오히려 여자분들은 막 연애 상담도 해주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뵙고 싶어 넣었다 하면 되게 좀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 아니요 귀엽게 아니, 봐줘요 귀엽게 봐줘요? 왜냐면 다 정말 아빠 버린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좀 재앙 영업에서는 좀 귀엽게 가는 게 중요해요 네, 정말 왜냐면 너무 나이 차이도 있고 그 교육 수준의 차이도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스승과 제어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뭐 다른 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도 뭐 자주 얼굴 보는 경우도 많겠어요? 엄청 친해진다 일단은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봐봐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얘기하고 자주 보니까 네. 그냥 말을 누가 먼저 거느냐의 이제 프로세스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미 씨죠? 뭐 이런 그럼 뭐 그냥 명함이나 저 여기입니다. 네. 명함 교환하고 뭐 친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경쟁은 친해지기 어려워요. 주력 제품이 내가 그치면. 집중하는 질환이 겹쳐. 이렇게 고지혈증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쪽에도 고지혈증을 해. 네. 그러면 친해지기 어렵죠. 그럼 나도 이걸 집중해야 되니까. 아, 그럼 밝혀요, 처음에 그럼? 만나서? 밝히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예를 들어, 네.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랑 같은 과를 들어가. 네. 예를 들어, 심장내과. 네, 네. 나랑 같이 들어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뭐 고지혈증 약을 얘기하면 앞에서 앞에 저기 노바티스도 고지혈증 얘기하고 갔는데 이래요. 그러면 아 쟤도 저걸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눈치껏 알게 되는군요. 네, 눈치도 있고 뭐 이게 다니다 보면 되게 그리고 막 전화 서로 막 야 요새 뭐 유한해서 이거 집중한다더라 조심해라. 뭐 이게 다 그냥 되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적하면 서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형동생 할 수 있는 거죠. 술 한잔 할래? 네. 같이 고객 뒤에다 까고. 그럼 그 제약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성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굉장히 당연하게도 네. 남자가 많고, 그럼 당연한 게 왜 당연하지 않나? 네.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네. 이 많이 이동이 잦은 일이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1번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 편견, 네. 재앙 영업 힘든 곳 아냐? 라는 것 때문에 여성 지원자가 적은 것도 있겠고 그리고 여성 지원자를 불편해하는 고객님도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남자의 경우 왜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남자는 내가 남자면 당연히 남자가 편하잖아요 네. 여성이면 또 젊은 여성이야 20대, 30대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여성이 만약 자주 온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어떤 환자의 인식 환자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어떤 스스로도 어떤 순간적인 네. 실수? 또는 의도했지 않든 간에 그런 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 남자가 의사인데 네. 와이프가 네. 병원에서 일해. 네. 그러면은 네. 의사 담당자가 보면 그렇죠. 싫겠죠. 싫죠. 자꾸 들어가서 네. 와서 웃고 막 아, 원장님 네.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와이프가 아예 네. 차단. 아, 그 약 차단. 아, 약이 아니야. 우리 회사는, 네. 우리 병원은. 야, 남자로 보내라. 여자 담당자 안 받습니다. 네, 여기 안 됩니다. 오. 담당자 보내려면 네. 남자로 보내세요. 이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네. 종종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고객과 네. 영업사원과의 네. 이제 고객이 어떤 어프로치를 해서 특히 술자리 네. 남자는 이제 술 먹으면 그렇죠 컨트롤을 잃는 네. 특히 이제 터프한 사람일수록 네. 또 남성다운 분일수록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받아들이는 봉사가 네. 다르니까 그쵸.
실제로 그래서 막 문제 생기고 담당자 바뀌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의사고 만약 여자 세일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나오면 같이 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야. 내가 교수야. 네. 교수고 여기 제약회사 직원들 네. 그, 교수님은 파워가 엄청 세요. 네. 약을 많이 쓰니까. 네. 그럼 특히 또 보이스도 세고. 네. 그럼 이제 제약사 영업사 쫙 먹고 술 먹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어디 담당자는 신입사원 여자야. 네. 29살. 네. 그럼 이제 한 잔씩 돌릴 거 아니야. 네. 교수님한테. 네. 교수님, 어, 그래, 여기 앉으세요. 네.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터치가 됐다. 응. 터치가 됐다인데, 네. 이제 이거 받아주는 사람 나름이지. 그쵸. 실제로 의도가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네. 왜냐면 나중에 교수님은, 어,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그쵸. 당연하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막,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 네. 고객한테 막 네. 성폭력 하셨죠. 뭐 이런 어퀴지션을 하다가는 제약회사 완전 진짜 박살 나죠. 그쵸, 아웃되죠. 교수인데 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아산병원 교수야. 그런 사람한테 감히 어디 제약회사 따위가 막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완전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경우 바로 이제 교체. 아. 이제 그 직원은 이제 울면서 다른 데로 가고. 아, 기본적으로 남자가 좀 많을 수밖에 없네요. 환경이나 분위기가 약간 좀. 그렇죠. 의사도 네. 대부분 아, 의사 뭐 의사 성비야. 네. 점점 여자분들도 많아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남성 의자 남성 의사의 입장에서는 여 남성 영업 사원이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그러면은 반대로 여성 의사와 남자 뭐 이런 거 반대로 있어? 아니 뭐 술을 그렇게 마시고 뭐 이런 게 이런 일단은 네. 그 권력 관계에서 네. 의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이렇게 뭔가 남성 영업 사원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밝힐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 반대로 이런 케이스는 있죠. 네. 남자 영업 사원이 네. 여의사를 뭐 사귄다거나. 근데 이게 막 불장난은 안 되죠, 애초에. 네. 아니, 그런 케이스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네. 모르는 제가 모르는 거지. 아, 진짜 들은 건 없고 상상. 아니 근데 결혼한 케이스는 봤어요. 있어요? 있죠. 이게 영업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제약 제약 영업의 끝판왕인데. 야, 네. 약을 안 팔고 그 지금. 전설적인 그 케이스들이 네.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막 대학병원 담당자가 네. 그 이제 교수는 힘들고 네. 그 밑에 펠로우라고 하거든요. 네. 전문의들 네. 이제 30대 초반 네. 그런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전문의 끝내버리면은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건 그렇고 네. 너무 늦으니까 네. 그 전에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잘 그때부터 이렇게 관계를 쌓다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여의사가 좀 바이어스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좀 열린 마음. 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누구나 어떤 그쵸. 연애에서는 네. 좀 굳이 그쵸.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 케이스는 저 그분들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아 실제로 봤다니까요. 실제로 네, 남자 영업 사원이 그 거기 제약회사 출신인데 네. 거기 영업하면서 네. 펠로우 하시는 여의사와 네. 연애를 시작했고 우와. 나중에 나와서 네. 결혼했다. 와. 겁나 멋있죠. 네.